바 이런 것들은 이제 스트레스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5위 하면 보통 다 좋아하시는데, 오늘 확실히 7위를 노려가지고. 야, 가장 어리니까 또 오늘 그렇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분 가운데 7위가 있다는 거. 그렇죠. 오호. 자, 지금 남은 멤버들이 보면 말이죠. 정동화 씨하고 박현빈 씨 있고, 악줄에 또 우리 세 분. 그러니까요. 김정민 씨. 오, 진작이 안 가네요. 김정열 씨가. 오호, 예. 다 물러가라니까. 김정열 씨는 본인 제일 건강하다. 이 얘기. 예, 지난 3주 전에 1등했으니까 예. 혈관 계통 좋다고 나왔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 자 오늘 예상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4위를 바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 누굽니까? 봅니다. 4위 바로 4위가 나왔습니다. 오, 실망하셨어요. 그래도 주변 분들은. 이제 1위가 걱정됐죠, 주변 분들이 아니, 지금. 예, 저 진짜 걱정되는 게. 예. 술 먹게 예. 확 굶고, 예. 좋아하는 거 먹고 약간 이런. 지금 유영 씨는 한 4위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 지금 여기 김정열 씨가 나오니까. 불안한데요, 불안해 하시는데요. 네. 김정열 씨 어떻습니까? 김정열 씨 식사 분석 결과는 하루에 섭취하시는 열량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하루 필요 추정량이 1950칼로리 정도. 근데 하루에 섭취하시는 양이 2613. 진짜? 아니, 근데 왜 말이, 근데 왜 살이 안 찌지? 아, 문제는 음주량 때문에. 그렇죠, 술. 매일 소주를 두 병 드시니까. 술도 칼로리가 있어서 한 병에 한 400칼로리 정도 되니까 800칼로리를 매일 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부 CT에서도 내장형 비만이 좀 확인이 됐어요. 근데 까만 부분이 체지방인데 손을 잡히는 부분이죠. 거의 네. 없어요. 네. 체지방이 워낙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장 지방이 면적은 많지 않지만 비율이 높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김정열 씨의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절주입니다. 술을 좀 줄이셔야 되겠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좀 더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사위할 수 있는 거는 그 아내분이 네. 많이 챙겨주시고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알아서 내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더욱더 걱정해요 지금. 건강한 분이 누굴지가 오늘은 그중에서 관건이네요. 누가 건강하신 분이 네 분 중에 7위가 한 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동화 씨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래요. 피부에 윤기도 네. 잘 흐르고. 네. 정동화 씨. 힌트를 좀 드리면. 예, 박현미 씨. 저는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유산소 운동도 항상 하고 그래, 있고. 본인 힌트를 본인이 계속 주네요. 네. 예. 본인이 제일 건강하다 이거죠? 제가 1등 할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아까 전까지는 제가 7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의외의 결과 하면서 저를 딱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좀 막 되고 있습니다. 몸이 좋다고 해도 의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몸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네 분이 사실 딱히 그래요. 박정학 씨가 또 예상외로 굉장히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 탄탄해 보이시긴 하죠. 가장 좋으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예. 보기엔 약간 운동선수 같은 필드 약간 얼굴 예, 생긴 것만 그렇습니다. 운동 잘 안 하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3위를 바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3위 누굽니까? 김정열 씨에 이어서 3위는 바로 김정희 씨! 김정희 씨, 반가운 거예요? 전 반가워요. 예. 네, 왜냐하면 집에서 혼자 밥을 챙겨 먹을 때는 귀찮아서 그냥 뭐 김치, 멸치 이렇게 해서 그냥 물 말아서 대충 먹고 이러거든요. 외식을 해야지 뭐 있는 거 먹고 예. 운동 안 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쫄쫄 굶고 이러면 제가 봐도 제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정말 제일 안 좋은 걸 나올까 봐 너무너무 심장이 지금 쿵쾅쿵쾅 뛰었어요. 3일에서 다행이다라는 네, 그나마 너무 다행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하루 에너지 섭취량은 이제 평균 1135칼로리 정도로 필요량은 한 1,550. 너무 적게 드시네요. 좀 몸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적절하게 드셨는데 지방이 34.5%니까 좀 육식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제 복부 CT에서 내장 지방 비율이 한 60.6 정도만 0.4를 넘으면 우리가 내장 지방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 복부 CT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인과 네. 비교를 하시면 네, 조금 많죠 파란 분위기가.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영민 씨는 총 열량 섭취량과 채소, 과일 등 식이 섬유 섭취량은 좀 늘릴 필요가 있고 동물성 지방 섭취는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골감소증이 시작되셨는데 이제 폐경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보충제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만으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칼슘 양은 다 보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